아까 이제 그 부모님하고 그 재산 거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또 하나는 2011년에 그 자녀분에게 저기 대학원생인데 전세를 월계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에 7천만 원 주고 전세를 얻어줬어요. 그러면 근데 그거를 다시 2013년에 전세를 환불을 받았다 그랬는데 2011년에 7천만 원을 전세를 얻어줄 때 그때 그 차용증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확인해 보니까. 그러면 그 당시에 7천만 원을 주면 그 당시는 3천만 원만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죠. 증여세 내셨습니까? 그 아파트에서요, 월계동 아파트에서 저도 같이 살았어요. 아, 그러면, 아니, 그러면 같이 살으셨으면, 네. 왜 그러면 그 후보자 이름으로 했든지, 그러지 않고 왜 자녀분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까? 더 이상하죠? 그리고 저는 이제 주소지가 청주에도 있고 그래서요. 제가 서울 일 보면서 같이 지냈고, 그리고 그거 나중에 지금 아니, 아니, 딸내미하고 같이 그러니까 살고 있어요. 그거는 같이 그 지금 회수해서. 시간이 저희가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지금 질의할 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왜 거기 같이 사셨는데 더구나 전세하는 것은 그뭐 1가구 2주택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. 네. 근데 왜 본인 명으로 그 전세를 얻지 않고 자녀분 명의로 하고 7천만 원을 주면 이건 완전히 증여세 탈로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로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발 조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다음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답변 드려도 됩니까? 시간이 없으니까 제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해가 안 되게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그게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. 지금 답변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고요. 그 파워포인트 좀 띄워줘 보세요. 지금 그 같이 살고 있습니다. 딸내미하고 지금도 아니, 그런데, 그러면 전세에서. 더구나 2011년에 7천만 원 전세를 줬다가 또 2013년에 다시 가져왔고, 그게 왜 같이 사시면서 1가구 2주택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, 그게 왜 자녀분 이름으로 그러면 전세를 얻습니까? 후보자의 돈을 준거 가지고?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결국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 뭐 다른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럴 때 그거에 대해서 기초자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, 그러면? 아니에요. 아, 뭐가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, 이 밑, 그리고 그 전에 아파트에도 같이 전세 자, 살았고요. 잠깐만요. 거기도 살았고요. 이제 시간이 지금도 지났기 같이 때문에, 살고 있어요, 잠깐, 제가 딸내미하고. 후보자께서도 잠깐,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종료를 하시고, 자, 그 후보자께서 그 이은재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보세요. 그 문제에 대해서. 그 월계동 네. 그 전세 아파트에 살기 전에 신길동에서도 애들하고 같이 있었고요. 그리고 딸내미가 대학원 그쪽으로 다녔어요. 시립대. 그래서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겨주면서 그쪽 집을 얻어주었고요. 지금은 같이 또 옮겨와서 마포에 그 강변 한신코 아파트에서 딸내미하고 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, 이제 부모님 자, 이름으로 잠깐만. 전세를 이제 거기서 끝내시고 얻어줬는데 이따 아니, 이따 추가 질문을 하시고요. 아니, 그러니까 이 3분이라는 시간 안에 맞춰서 요령껏 질문을 하셔야지. 아니,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 차례 때 다시 질의를 하셔야죠. 그러면은 아, 의원님 이제 의원님, 저, 제좀 진행에 좀잘 협조를 해주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미진한 사항 있으면은 이따 돌아오셔서 질문 차례에 또 추가 질의를 하셔야죠. 그러면은. 자, 우리 후보자께서도 개별적으로라도 좀뭐 메모를 해서라도 그 아까 그 의문 사항, 네, 예, 그걸 좀 밝혀드리도록 답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세요. 그러면은. 네. 예. 자, 다음에는.